네,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드디어 포르쉐가 상장을 했는데요. 성공적이었죠? 네, 아주 용감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보면은 뭐 연초에 상장 얘기 나왔던 것들 쏙 들어갔습니다. CJ 올리브영부터 시작해서 오아시스도 있었고요. 그리고 마켓컬리도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현대 그 저기도 있었죠. 뭐 지금 코오롱 아니 건설회사 있었죠. 지금 이름이 생각이 나는데 굵직굵직한 현대 오일뱅크도 있었고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전부 다 상장 철회를 했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상장 그 한 기업들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지는 기업들이 상장을 했죠. 세비캠, 성일아이텍 이런 거 솔직히 자 물론 올리브영이 소비재긴 하지만 올리브영 그리고 현대 오일뱅크 이런 거는 누구나 주식을 안 하더라도 기업 이름만 들으면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세비캠, 성일아이텍 같은 종목 물론 그 분야에서 굉장히 좋은 그 역할들을 하고 있고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나 인지도 면에서 규모 면에서 떨어지는 기업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대규모 그 기업들은 상장을 꺼려 하는 시기죠. 지금 주가는 폭락하고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기업들도 광고주들도 지금 자금을 다 저기 줄이고 있는데 자금 노출을 줄이고 있는 이 가운데 포르쉐 같은 기업이 상장을 한다. 그리고 독일도 증시가 지금 좋지가 않잖아요. 독일 지금 네. 에너지 위기에 들어서서. 근데 뭐 이거는 약간 스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지금 포르쉐가 사실은 보통이면은 상장하지를 않죠. 물론 페라리라는 이탈리아의 명차 그룹이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해서 굉장히 좋은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였죠. 지금 몇 년간 상승이 거의 뭐 400%에 이르고 있는데 이 물론 페라리랑 포르쉐를 굳이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은 페라리도 상장을 했는데 포르쉐는 왜 상장을 안 하고 있냐?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 페라리라는 그 명차가 뭐 우리가 굳이 나누자면은 페라리 람보르기니 그다음 포르쉐는 또 다르거든요. 사실 BMW 뭐 위에 BMW 벤츠 아우디 독삼이라고 부르는 독삼사 위에 있는데 그렇다고 이게 페라리랑 또 포르쉐는 달라요. 그래서 페라리가 상장을 했는데 왜 포르쉐는 안 하느냐. 하지만 포르쉐도 그 나름 그 부분에서 그 라인에서 최고인 어떤 그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명차들은 쉽사리 상장하지를 않죠. 근데 그 페라리가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한 것도 사실은 자금 수혈이 가장 미국 시장이 좋기 때문에 이탈리아 그 업체가 거기 상장을 한 것이고 지금 이 뭐 포르쉐는 독일에 상장을 했지만 폭스바겐이 모 기업이니까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굉장한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좋았죠. 지금 사실 이런 상황이라면은 굉장히 자기가 물론 이 명차여서 줄이진 못했을 거예요. 그럼 보통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게 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그래서 이득 본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상장할 당시에 시장이 위축되어서 자기네가 스스로 공모가 그 밴드를 낮춰 불러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네. 높게 불렀다가 자금이 안 들어와 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모가 밴드를 낮게 잡아요. 근데 포르쉐는 뭐 그 자존심도 있거냐 그 실력 자체가 당연히 시장에서 그렇게 평가를 안 받는다는 걸 알아서 그런지 공모가 밴드를 그냥 자기가 최고로 내세울 수 있는 금액을 내세웠는데 시장에서도 최고로 공모가 밴드 상단으로 지금 잡아줬죠. 공모가를 네. 그 포르쉐가 요구한 그리고 그 공모가 대비해서 82.5유로 대비해서 0.34 상승해서 82.82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포르쉐는 그 포르쉐 911 그게 유명하기 때문에 포르쉐 911을 따가지고 911만 주를 상장을 시켰어요. 의미를 깊게 하기 위해서. 네. 그럼 시가총액이 750억 유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05조 원 정도인데. 그래서 이 뭐 댓글에 그런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 훌륭한 기업입니다. 반도체에서 솔직히 CATL 중국 자국 내 공급하는 거 물량 빼면 세계 1위가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물론 중국 자국 내
그것도 사실은 뭐 팔리긴 팔린 거니까 사실 합쳐서 CATL이 1위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중국 자국 내에서 전기차 보조금 엄청 밀어줘가지고 CATL 거 배터리 다 박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거를 따지면 LG 에너지 솔루션 1위예요. 근데 사람들이 말하는 게 이제 2차 전지가 굉장히 지금 뭐 어느 정도 그 수준에 올라온 상태에서 LG 화학에 지금 안에 있을 때부터 사실은 붐업이 엄청 된 상태에서 상장을 시켜버렸으니까 이거 약간 좀 거품이다. 그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사실 상장하고 나서 큰 어떤 흐름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시가총액이 100조잖아요. 우리나라 시가총액 2위죠.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보면서 물론 이 완성차 회사랑 이걸 단순 비교할 수는 없으나 야 LG 에너지 솔루션이 한국 시장에서 100조를 받고 있다더라. 근데 포르쉐 105조인데 야 이거 싼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포르쉐 시가총액이 폭스바겐 모 회사죠? 이 지금 폭스바겐은 사실은 그 뭐 폭스바겐의 뭐 이 저기 골프나 뭐 사람들 그 방방이나 이런 거 좋아하는 거 많긴 한데 그거는 또 포르쉐랑은 약간 결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층이 다르죠, 층이. 그래서 포르쉐는 실적이 지금 이 코로나를 지나고 있는데도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어요, 실적이 사실은. 근데 폭스바겐은 내려갔거든요. 근데 시가총액은 일단 모회사기 때문에 폭스바겐이 큽니다, 아직은. 폭스바겐을 제외하고 유럽 메이커 중에 포르쉐가 이제 시가총액 1위로 단숨에 올라간 상태고요. 지금 그 테슬라, 미국의 테슬라, 그 다음에 저기 일본의 도요타, 그 다음에 중국의 비아디. 비아디가 뭐 CATL하고 같이 그 배터리도 만들지만 전기 자동차를 만들기 때문에 뭐 이것도 자국 내에 뭐 엄청 팔았다 뭐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수치상으로 중국 걸 팔던 모든 종합에서는 이런 상황이니까요. 그 비아디가 전기차를 많이 팔면서 네. 시가총액도 지금 3위에 올라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 도요타, 비아디 다음 포르쉐가 지금 4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금 이 경기 침체에서 누구도 상장을 안 하려고 꺼려하는 이 순간에 상장을 해서 공모가도 밴드 상단으로 확정을 받았고 상장하고 나서도 첫날에 급락을 안 했고 오히려 올라서 끝났고 시가총액도 자동차 회사 4위로 등극을 하는 아주 훌륭한 대비. 네. 그래서 용기 있다. 그리고 뭐 다른 거에 대비해서 105조면 아직도 싸다. 다 이런 평가들을 받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금융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포르쉐가 자신감을 가지고 상장을 추진했는데 일단은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혜주를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국내 증시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저번에도 포르쉐 대비를 앞두고 네. 한 두 종목 정도 봤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자동차 부품 제조하는 코리아 FT가 있습니다. 코리아 FT가 포르쉐 관련주로 엮인 이유는 포르쉐의 카본 캐니스터 공급 업체로 작년에 선정된 적이 있어요. 카본은 카본 딱 듣기만 해도 안 좋은 거죠. 그 연료 탱크 안에서 가스가 누출되는데 우리 뭐 독삼사에 막 배기가스 뭐 무슨 조작이라고 좀 맨날 리콜 얘기도 많죠. 그런 것들이 점점 제한이 심해지기 때문에 환경 오염 우리 그 조선 배에서도 했잖아요. 내뿜지 못하게 하니까 LNG 암모니아 뭐 이런 걸 바꾸는 거잖아요. 여기서 카본 캐니스터는 활성탄을 이용해서 그 배기가스 안 좋은 거를 흡착시켜버려요. 그래서 대기 밖으로 빠져나가는 가스를 줄여주는 거죠. 유해 가스를.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앞으로 이제 트렌드인 친환경 이런 부분에 딱 맞는 친환경 부품이다. 그거를 포르쉐라는 이 지금 고급 차가 카본 캐니스터 공급업체로 코리아 FT를 선정했다는 거. 그래서 유럽법인 코리아 FT 유럽법인을 통해서 올해부터 4년 동안 제품 공급 계획 갖고 있다. 그래서 포르쉐 부품 공급업체로 이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네. 성호전자입니다. 성호전자는 전문 분야가 콘덴서 그리고 콘덴서 필름. 콘덴서는 사실은 우리 굉장히 친숙한 거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가정기기 전부 다 콘덴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간 건 없어요. 지금 콘덴서는 쉽게 말해서 뭐 지금 MLCC 삼성전기의 MLCC가 전기를 담는 댐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거 뭐 쌀알같이 생겨가지고 엄청 많이 들어있는 거. 네. 이게 이 콘덴서는 전기를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릇에다가 전기를 콘덴서라는 그릇에 담아놨다가 전기가 필요할 때마다 쏟아 부어서 전기 작용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포르쉐의 전기차 콘덴서 필름을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호전자는 이 포르쉐의 전, 왜냐면 지금 앞으로 포르쉐도 마찬가지고, 지금 포르쉐도 원래 페라리도 그렇고 포르쉐도 그렇고 무슨 자율주행이니 전기차니 수소차니 이런 미래형 자동차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왜냐면 그거 안 해도 우리는 우렁찬 엔진 소리와 함께 팔리는데 왜 그런 변화를 하느냐. 근데 지금 보다시피 페라리 미국 시장에 상장했죠. 지금 포르쉐도 결국에는 폭스바겐이 상장시켰죠. 이거는 시대의 변화의 명차도 어쩔 수 없이 적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시대의 변화는 무엇이냐. 전자장치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많이 필요하게 돼 있어요. 자율주행으로 갈수록 전기차, 당연히 전기차는 전기가 많이 필요하니까. 근데 전장장치가 많아지다 보니까 전기를 담는 그릇인 콘덴서 역할도 중요해지고 부품이 더 많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호전자가 전기차 부품을 납품한다는 거에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펙. 인펙은 포르쉐의 타이칸 모델의 전자제어 서스펜션 시스템 공기제어 밸브를 공급합니다. 이 지금 서스펜션은 뭡니까? 남자분들이면 알 수도 있습니다. 그 우리 매직 카펫 라이드라고 마치 알라딘이 그 지니를 불러가지고 양탄자를 타고 하늘을 날아가잖아요. 그때 알라딘의 표정을 보세요. 전혀 무서움이 없죠. 왜냐하면 양탄자가 너무나 안정적이고 하늘에서 기류를 따라서 흘러가기 때문이죠. 물론 만화지만. 그런 승차감을 전해주는 게 바로 서스펜션의 역할이죠. 고급차는 다 서스펜션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어서 승차감이 좋다. 자, 서스펜션이 좀 거지 같은 차는 어떻게 될까요? 막 울컹울컹 차 요철 지나가는데 막 다 긁히고 난리가,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엉덩이가 아파가지고. 그 서스펜션이 뭐, 남자분들이 말하는 뭐, 그 있잖아요. 운전연수 무슨 재밌는 유튜브 영상들 보면은, 부인인데, 내 사랑하는 부인인데, 거기 화를 내고 막, 근데 거기 부인한테 요철 살살 넘어가고, 근데 확 넘어버리잖아요. 아싸, 쇼바 나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 쇼겁쇼바랑 그 연결하는 부분, 그리고 스프링, 이런 것들이 연결된 전체 승차감을 좌우하는 그 부분을 서스펜션이라고 하죠. 근데 그 서스펜션에 예전에는 그냥 정말 스프링이 뭐 그 이 응축성이 있잖아요. 그 부분으로 이제 그걸 커버를 했는데 이 지금 포르쉐 같은 이제 명차들은 여기다가 전자 제어 장치를 달아가지고 전자 제어 장치가 그런 것을 다 커버하게 만드는 거예요. 노면에 뭐 그런 미끄러움이라든가 거꾸러움이라든가 이런 거를 판단해가지고 서스펜션에 작용하게. 근데 그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든 그 공기압으로 만든 서스펜션이든 어쨌든 간에 승차감에 결국 방점이 찍혀 있다. 이 임팩은 그 전자제어 서스펜션 시스템에 공기제어 밸브를 공급한다. 결국 공기압을 통해서. 그러니까 가장 최초에는 그냥 용수철에 단순히 그 위아래 올라가는 거 그걸로만 커버를 하다가 전자제어나 공기압으로 서스펜션을 다루는 기술들이 발달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임팩은 거기에 공기제어 밸브를 공급한다. 그러면 포르쉐의 타이칸에 승차감의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품을 납품을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3기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3기는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기술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다이캐스팅 저번에 설명드렸는데 아주 고온으로 남자분들 뭐 저기 고등학교나 그때 기술 시간에 해봤을 거예요. 금형 틀 안에다가 고온으로 물감 같은 걸 싹 주입을 한 다음에 그걸 순간적으로 식혀가지고 그대로 틀 모양 그대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게가 가벼우면서 탄탄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뭘 필요하냐. 아까 폭스바겐이 포르쉐를 상장시킨 이유는 그동안 계속 미루다가 상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면 언제든 상장할 수 있었죠. 포르쉐는 누구나 반기니까. 근데 왜 이제서야 상장을 했을까. 지금 폭스바겐은 테슬라를 따라잡으려고 하고 있죠. 전기차 시장에서. 그럼 전기차의 지금 가장 그 문제는 결국 뭡니까? 배터리의 무게를 최대한 그 부분을 커버를 하면서 오래 갈 수 있는 거, 멀리 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차량 경량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이 기술을 가진 업체들이 굉장히 활약할 일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3기는 자동차 엔진 및 변속기용 부품을 생산하는데 포르쉐 전기차의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 소식에 이 3기가 이쪽으로 예,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선테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예선테크는 2005년에 설립됐고요. 점착소재 전문 기업입니다. 요거는 이 점착소재 기술을 어디다가 쓰냐면 원래는 액정 표시장치 디스플레이에 적용되는 점착소재를 개발해서 생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액정 표시 장치 디스플레이 이 분야가 우리나라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가 밀린 이유가 중국이 저가 공세로 BOE 같은 게 치고 들어오면서 너무나 싸게 디스플레이를 공급해버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약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예선테크가 한 게 아, 이런 그 전자기기의 요 디스플레이만으로는 우리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중국 애들이 너무 저가로 치고 들어와서 그래서 새로운 시장을 발굴했어요. 어디냐?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이 있는 전장장치가 많아지는 자동차 플랫폼으로. 그래서 거기에 LG그룹을 통해서 LG그룹의 LG에너지솔루션 전기자동차 그 배터리 만드는 회사 있죠? LG디스플레이 있죠? 다 있죠? LG그룹을 통해서 포르쉐 관련 제품을 납품하는 쪽으로 이제 변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변환을 해서 디스플레이 점착 소재용을 전자기기용에서 전장 소재용으로 바꿔서 포르쉐와 연이 되었고요. 그다음 세아 메카닉스가 있습니다. 세아 메카닉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아까 전에 그 3기랑 똑같습니다. 이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자동차 부품하고 합금 제조 납품을 한 업체입니다. 여기도 지금 포르쉐 자동차 부품인 포르쉐 12V 크러쉬 플레이트 이것을 지금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세아 메카닉스도 여기에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포르쉐에 관련된 이 부품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숨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그 3기. 3기는 사실 이 포르쉐뿐만 아니라 지금 그 현대자동차 지금 이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하고 약간 그 지나치면서 48조 원에 그게 있었고, 그쵸? 그 다음에 우리 해리슨 부통령이 오늘 그 들어왔잖아요. 며칠 전에. 거기서 그 IRA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네. 현대자동차 엘라베마랑 조지아 기아 공장에서 전기자동차가 생산이 되면 IRA법에 그걸 받을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그걸 지어질 동안 그러면 몇 개월,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게 지금 안 되니 그걸 해달라 그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돼도 좋은 것이고 그게 만약에 지금 당장 얼마 뒤에 그거를 발빠르게 한다고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즉 안 될 가능성을 생각해서 그럼 그 현대자동차 엘라베마 공장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고 있는데 같이 동반해서 진출한 기업이 있어요. 그게 바로 3기예요. 3기가 엘라베마에 같이 동반 진출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전기자동차 전용 공장에서 만약 현대차께 뽑아져 나온다고 하면 3기가 바로 거기서 알루미늄 다이캐스트 주물 주조로 해서 제품 납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저기를 하려고 3기 EV를 설립했어요. 그리고 빠르면 올해 안에 상장하려고 지금 신청서를 넣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 주식시장 상황이 조금 계속 나빠서 내년으로 넘기든 아니면 좀 좋아져서 올해 하든 3기 EV라는 그 전기자동차 전용 부품 회사가 따로 신규 상장이 되는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원하시는 분은 신규 상장주의 공모주 청약에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고 왜냐 아까 초반에 얘기했듯이 대어들은 지금 다 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오히려 지금 세비캠이나 성일하이텍에서 보셨죠. 이런 중소형주들이 대어한테 밀리면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으니 이럴 때 몸값을 낮춰서라도 스포트라이트를 맞는 것을 그거를 저기 더 우위에 둬서 상장을 해서 성공을 하잖아요, 지금. 그럼 3기 EV도 지금 굉장히 전기차 전용 부품이고 포르쉐 납품하는 이력이 있어서 포르쉐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 대어들이 안 나오는 이 틈을 타가지고 조금 공모가를 낮춰서 들어오면 오히려 상장하고 나서 굉장히 좋은 거죠. 세비캠이나 성일하이텍도 전기차 관련주로 간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네. 또 3기 지금 상장된 거랑 3기 EV 새로 상장된 그 주식. 이런 거에도 확산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의외로 우리나라에 포르쉐 관련주가 많이 있네요. 지금 여러 종목을 좀 알아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 종목들 중에서 저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 주가 좀 알아볼까요? 네, 한번 이게 훌쩍 코리아 네. FT부터 보겠습니다. 코리아 FT 보면은 지금 일단 그 어저께 그냥 주식시장이 다 급락을 해가지고 이것도 18% 급락이 나와버렸어요. 아, 예. 근데 오늘 이제 그 독일 시장이 이제 순서대로 우리나라 장 끝나면 유럽 증시 열리고 유럽 증시 끝나면 미국 증시 열리잖아요. 그래서 그 보통 유럽 증시나 미국 증시에서 일어난 일들이 그 다음날 한국 증시에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코리아 FT도 오늘 이런 그 급락에 그 급락 바로 전에는 모습이 좋았거든요, 사실. 그 급락 전에는 갭상승을 띄워놓고 거길 지지하고 있었는데 어제 하락이 그걸 다 무너뜨렸어요. 근데 오늘 그 소식이 포르쉐의 성공적인 대비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을 하지 않을까. 뭐 크게 반등해서 갭을 만약에 메꾼다면 더욱더 좋은 지금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카본 캐니스터, 그 배기가스, 유해가스 흡착하는 그 부품을 만드는 코리아 FT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네. 그 성호전자는 콘덴서 필름에 붙이는 필름을 납품한다고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까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요것뿐만이 아니라 어제 솔직히 바이오주 그 바이오젠에 관련된 거 빼고 다 빠졌잖아요. 제가 그 아침에 바이오젠 네. 얘기한 거. 어제 오른 거 다 바이오젠 종목이에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서. 그렇죠? 그거 빼고 거의 전 종목이 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것도 그래서 전 종목이 하라 그랬는데 그 전 모습을 그 바로 어제 거 딱 빼고 그 하루 전까지 모습을 보면은 전부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면은 이 9월 달에 갭 상승을 해놓고 그 갭 위에서 놀고 있었단 말이죠. 네, 차트 모양이 다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갭 상승을 시켜놓고 다 위에서 놀고 있다가 포르지 상장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증시가 급락을 해가지고 그게 일단락이 된 거예요. 그냥 그 어떤 변수로 인해서 지금 이 이슈가 죽은 게 아니라 시장이 급락을 해서 그냥 다 망가진 거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그 반등을 조금 그 저기 한번 도모할 수 있는 시기로 보셔도 될 것 같고 네. 임팩도 마찬가지입니다. 임팩은 그 갭상승한 것보단 약해요. 얘는 갭상승이 나오진 않고 장대 양봉으로 나왔죠. 그래서 그 약했기 때문에 밑으로 갔는데 얘는 전저점을 붕괴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순위를 따지셔야겠죠. 이 중에서 가장 강한 거를 1순위를 따져야겠죠. 자, 3기도 볼까요? 자, 3기가 제일 강해요. 아까 3기 네. 이후에 신규 상장의 모멘텀이 있는 그거. 이게 조금 더 강하죠. 얘도 갭상승으로 뛰었는데 아까 전에 그 부분은 코리아 FT라든가 성호전자는 그 더 밑으로 내려가 있는데 얘는 갭 부분에서 지지가 갭 부분을 살짝 깼지만 갭 부분에 얹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3기가 지금 요 순위로 따졌을 때 1순위가 되겠고요. 이렇게 늘어놓고 해야 됩니다. 관련주는. 왜냐하면 여기서 뭐가 1등을 할 거냐는 찍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정말 찍기예요. 그거는 수급의 네. 어떤 주인의 마음이에요, 이거는. 주인의 마음이고 보통 장 초반 9시 반 이전에 결정이 돼요. 10시 이전에 9시 반 이전에 가장 강하게 1위로 올라가는 게 1등이에요. 그거는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9시 반 이전에 가장 강하게 올라오는 걸 그걸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선 테크도 마찬가지죠. 갭 상승은 나오지 않았지만 급등하고 여기 위에 있었는데 어제 그 음봉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지금 순위를 매기셔가지고 지금 보니까 3기가 제일 셉니다, 일단. 네. 그런 식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에 9시 반 이전에 가장 강력한 거를 1순위로 놓고 그거 1순위를 잡던가 1순위를 못 잡으면 2, 3, 4순위를 잡는데 대신에 1순위의 흐름을 면밀히 살펴야겠죠. 네. 1순위가 급락을 하면 2, 3순위는 더 빨리 급락을 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포르쉐 상장과 관련한 수혜주들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오늘 차차니 좀 분석을 해보시고 투자에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